주로 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실까요? 해경과 해군, 인근 어선 등이 구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초기 대응이 잘못돼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34분부터 11시까지 25분 이상 소방재청과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간부들이 팽목항에 있으니 그 구조한 사람들을 팽목항으로 데려오라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25분 이상을 해경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저 중앙부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데 그 사고차들은 선의가 못 가잖아요. 팽목항으로 일단 모든 사람들 온다는데 어떡하죠? 중앙부처에서 온다는데. 아니, 높은 양반들이 서거차로 오든 팽목으로 오든 저희들은 모르겠고, 예. 한 사람이라도 좀 구조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다 치고요. 그러면 그 일단 서거차도 가시랍니까? 그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쪽에다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 지금 저희는 그 서거차로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일단 그 구조에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끊겠습니다. 예. 10시 37분에 400명이나 구조되지 못하고 있다고 군인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청와대에도 보고되지 않고 10시 17분까지 살릴 수 있는 애들을 국가가 죽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관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아닙니까? 단답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로 답변하세요.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변명이 많아. 잘못했습니다로 얘기해 장관 말이야. 예. 잠깐. 정신머리에 틀려먹었어. 잠깐.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애들을 국가가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 최선을 다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청장, 경찰청장, 살릴 수 있는 걸 국가가 죽인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청장? 아, 좀 더 신속한 조치가 있었어요. 자, 이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태도입니다.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봉사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의 태도가 최선을 조금 더 했었다라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질문하면 무조건 우리가 잘못해서 사람 못 구했습니다. 주는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장관들의 태도가 아니오? 행정부에서 제일 먼저 보고해야 될 것은 청와대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보고한 데까지 한 시간이 걸리고 그 보고도 파원한 지 두 시간 지나서도 안전하다고 보고를 하고 구조에 이상 없다고 보고를 하고 또 승선인원이 몇 명인지, 실종자가 몇 명인지, 사망자가 몇 명인지도 4시간마다 다르고 이걸 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국민들에게 이런 정부가 하는 말을 국민들이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국민 안전을 포기한 안행부, 우리가 정부 조직 개편하면서 장관청문회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장관 청문회 도와주고 조직법 도와주고 했는데 겨우 이겁니까?